휴대전화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한 지역은행의 임원이라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가의 슈퍼카부터 유력 정치인과 찍은 사진까지 한 지역은행의 전직 고위 임원 아들인 A씨입니다. 통신업자인 A씨는 본인만의 저렴한 휴대폰 단말기 유통 경로가 있다며 시세 차익을 주겠단 말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대부분 통신업자인 투자자들은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당시 은행 고위 임원인 아버지를 믿고 목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무방이지 100% 아버지 생각이죠. 덜 먹이고 하니까 일주일 혹은 10일 뒤에 7%의 수익률을 만들어서 넣어드리겠다. 약속과 달리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은행 내 실력자인 아버지에게 금방 받아낼 수 있다며 추가 투자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기라 판단한 투자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빼고로 돈을 다 받았다는 걸 분명히 보인다 할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또 부산시민 누군가는 사기를 당할 텐데 나는 그 제3자, 4자, 5자 피해를 이제 막고 싶은 거죠. 현재까지 피해자는 10여 명, 피해액은 6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수십억 원대 피해를 주장하는 추가 투자자도 있어서 피해액은 100억 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A씨는 투자 사기가 아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들에게 더 높은 이자율로 변제했다며 맞고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 아버지는 지난해 은행을 퇴직했으며 이번 사건과 본인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